최근 같은 도시 안에서도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는 지역에 따라 경제 수준이나 일자리 만족도에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앞으로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을 도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구도심에 자리한 육림고개입니다. 한때 청년몰 사업으로 창업자들이 몰렸지만 반짝 효과에 그쳤습니다. 상인들은 구도심이 활력을 잃은 지 오래됐다고 입을 모읍니다.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새로 생기는데 그쪽으로도 많이 가고 아무래도 춘천시장 인구가 많은 쪽으로도 가시겠죠. 이쪽은 뭐 관광지긴 해도 어떤 테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올해 춘천 교동, 조은동 등 구도심 인구는 약 4만 9천여 명. 석사동, 퇴계동 등 신도심 인구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경제 여건이나 생활 기반이 신도심에 집중되면서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낮아집니다. 실제로 구도심 거주자들은 41% 넘게 자신이 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신도심에서는 비슷한 응답이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구도심에 살수록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구도심에 사는 사람이 신도심에 사는 사람보다 7%포인트 이상 지금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아 불만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임금과 소득에 대해서도 구도심 거주자는 33%만이 만족했습니다. 신도심보다 11.1%포인트 낮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원한다고 답한 비율도 구도심 86%로 신도심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구도심 거주자 10명 중 6명은 취창업을 위해 춘천을 떠날 수 있다고 밝혔는데 2년 전보다 비율이 늘었습니다. 구도심의 컴팩트 시티를 설계해서 거기에 문화시설이라든가 산업시설을 고도화해서 거점으로 만들고요. 또 IoT 같은 그런 그 첨단 기술을 도입을 해서 춘천 안에서도 심화되는 신구도심 간의 불균형, 좀 더 확장적이고 세심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